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전자 갤럭시 폴드는 세로로 접혔었는데 이번에는 일명 크램쉘 형태로 위아래로 접힙니다. 전작에서 단점으로 거론됐던 부분들도 보완이 됐대요. 접으면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성을 강화했고요. 갤럭시 폴드의 출고가 240만 원이었지만 Z 플립은 165만 원. 가격을 확 낮춰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요. 또 명품 패션 브랜드인 톰 브라운과 협업한 한정판 에디션까지 선보였어요. 소장 욕구를 마구마구 자극하려고 만들었겠죠? Z 플립의 경쟁작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출시된 모토로라 레이저가 있습니다. 과거 히트작이었던 모토로라의 피처폰 레이저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그렇게 모토로라가 재기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결함 논란에 휩싸인 상태라고 하네요. 앞으로 폴더블 폰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대세 폴더블 폰인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 잘 챙기셨어요? 혹시 반찬을 반찬 통째 꺼내놓고 식사하진 않으셨나요? 뭐 집에서 가족끼리 먹는 건데 어때?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덜지 않고 통째로 놓고 먹는 습관이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대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위암 원인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균은 주로 침과 같은 타액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반찬뿐만 아니라 찌개도 한 그릇 놓고 다 같이 떠먹는 경우 요거 많잖아요. 더더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식사하면서 반주를 곁들일 때도 요 술잔 돌리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혼자 다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반찬에 침이 자주 닿게 되면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먹더라도 덜어 먹는 게 좋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내일 식사부터는 우리 꼭꼭꼭 신경 쓰기로 해요. 여러분 내일은 밸런타인데이입니다. 혹시 선물 준비하셨나요? 내일 선물과 함께 일사의 브링크를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